오빠 딸딸 언제 낳아줄 거야? 나도 동생 보고 싶어. 나 근데 니네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아니 2월 달에 그래, 잔소리 왜냐면 듣는 걸 니네 내가 왜 아들을 여기서 들어야 부탁하기 되는지 위해 모르겠어요. 부모님을 결혼은 내가 알아서 스승의 아들을 한다고요. 들어 삼아보시는 건 도대체 어떤가요? 아니 니네가 왜 도대체 2월 달에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잔소리를 당신네들이 하는 거예요? 어흥 도대체 좋아요. 나 큰일 났다. 야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거 어른이야 깜빡했다. 후회하지 마세요. 내가 계속 오늘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계속 거시기했는데 이거였구나. 내 잔소리 하니까 생각났네. 에 할머니 새해니까요. 아 제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경 쓰려고요. 네. 네, 31이니까요. 네네. 장가. 네. 그쵸. 그쵸. 네네, 집에 왔어요. 할머니, 뭐 하고 계세요? 아, 드라마 보고 계세요? 고모랑 같이 안 있으세요? 새해인데? 고모랑 같이 안 있으세요? 새해인데? 네. 아, 하긴. 그쵸. 아, 아빠도 전화하셨어요? 아빠가 먼저 했네. 아, 요새 돈, 뭐, 그저, 그렇죠, 뭐. 네네. 계약직인데, 외국 기업이라, 그냥 뭐, 네네네. 모르겠어요. 몇 개월씩 하는지는. 아니 그니까 한 6개월마다 하긴 하는데 이번 연도도 봐야죠 한번. 네네. 그러게요. 할머니 잔소리 요약 네. 새해에 전화가 늦었구나. 다음부터 일찍 하거라. 이제 뭐 너도 기업도 서른한 사정이 살인데 있으니까요. 결혼 얼른 해야지. 돈 버는 건 어떡하냐? 잘 벌고 있느냐? 저축도 해야 할 텐데. 그렇죠 뭐 그렇죠 퇴직금도 없죠 월급 뭐 벌만큼 살고 먹을 만큼 뭐 벌고 있죠 예 살고 먹을 만큼 뭐 용돈 저 드릴게요 똑같이 2월 달에 용돈 드릴게요 아빠 계약직이었어. 그쵸 제가 알죠 그쵸 그쵸 아 그쵸 월급 살짝 두고 갑니다. 그쵸 네네 네네 아 그쵸 그쵸 예, 그쵸. 아빠 샌드박스는 그렇죠. 외국 기업이 아니잖아. 왜 거짓말해? 예. 아, 장가요. 아, 이잘 모으고 있어요. 네네. 아빠 네네네. 퇴직금 대신 이거라도 그쵸, 받아. 감사합니다. 네네, 그쵸. 그냥 쓸 만큼 보태서 잘 갔죠.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, 지금도. 네. 아니요, 살만해요. 그냥 한 7평 정도 돼요. 네, 7, 아빠 8평 정도 돼요. TH라 외국계 기업인데 계약직이어서 그렇지만 우. 아니, 오피스텔인데 살만해요. 네.
네네, 다 있죠. 네, 아, 테레비는 없고요. 그 냉장고는 다 있죠. 세탁기도 있고요. 네. 네, 침대는 계약직 우편에게 기존에 월급 싸던. 돈의 을 주는 우리가 네, 사장인 방 하나요. 거잖아. 우리가 출세했다. 아니, 방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7평이라 그냥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돼 있는 거예요. 아, 목욕탕 있죠. 화장실도 이렇게 통합으로. 그렇죠. 샤워장 있죠. 네. 근데 화장실도 좁아요. 그러니까 이게 목욕탕은 없고 샤워기만 있는 그런. 네. 네네. 아, 방은 없고요. 그 부엌만 있고. 아니요,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즘에 합쳐져서 이렇게 나와서. 스트리머가 부끄러워. 네? 예, 나중에 구경 오세요. 구경 오세요. 강서구 쪽에. 어, 좋아요. 아, 건강하시니까 뭐 괜찮죠. 오늘 결혼하고 시간 근무 챙기려면 그쵸? 안 최소 하죠. 3년 내 낳고 키우려면 최소 네. 22년 둘째까지 계획하면 예, 어저께도 최소 안 하고. 25년, 31살이면 당장 결혼 준비해도 최소 토요일날은 해야죠, 56세부터 노후 근무. 준비. 아빠 삼촌들이랑 네, 그쵸. 낚시라도 갔다 와. 네, 집이에요, 집. 먹고 사는 거요? 어서와, 쌀도 물이 요새 그 빛나려. 흑미밥도 할줄 알고, 그 김치는 이마트 거그 종갓집 사면 되더라고요. 네네. 반찬은 제가 해 어, 먹고요. 좋아요. 그거 요즘 그 백종원 거 보면은 할수 있던데요. 예, 할줄 알아요. 네네. 네, 누구라뇨? 슬슬 다시 결혼 얘기로 돌아갈 아, 때가 누가 옆에서 됐네. 뭐라 그런다고? 이게 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. 이게 아,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요? 그 TV 점점 소리예요, TV 소리. TMI가 넘쳐나기 시작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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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아, 장가는 모르. 네. 그쵸. 서른 중반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예. 그쵸? 그때쯤. 새해부터 네, 거짓말도 그래야죠. 옹냥이가 먼저 함. 네. 아, 네, 예,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넓은 데로 가서 이제 예, 7평이어갖고 이게 울림노래처럼 아무래도. 다시 돌아온 잔소리 3종. 네, 살 수는 있죠, 여기서. 네. 네. 아, 저 뭐. 예, 휴가 있으니까요. 예, 휴가 때, 그때. 네. 옹냥마무 강서구 쪽에 거래를 하러 오시면 제가 왔다. 나중에 주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네, 할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사실 옥할머니도 다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 아닐까? 우리 할머니는 모르는 게 없으시던데.